단과대비 학부별 축제와 학술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학생회 간 식당 운영업체가 교체됩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최서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과대 및 학부별 축제와 학술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인문대 축제 문우제를 시작으로 주점과 바베큐 파티가 있었습니다. 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가을학기 축제에 관한 자세한 소식 박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단과대 및 학부별 축제와 학술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주 수요일 인문대와 사회과학대를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학부와 단과대 주점부터 장치 자랑 및 공연이 계속됩니다. 먼저 25일 인문대에서 주최하는 문우제 퀴즈쇼 비욘드 더 상식으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사회과학대는 부스 운영을 하며 3일간 진행되는 애플데이를 알렸습니다. 목요일에는 하비에르관 앞에서 인문대 주점이 열렸습니다. 금요일에는 더 많은 학부와 단과대 축제가 열렸습니다. 화학인의 날 행사에선 대학원 설명회와 바비큐 파티, 그리고 화학인의 밤이 있었습니다. 인문대와 사회과학대에서는 장기 자랑 및 무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청년 광장에서는 공대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와일드 포더 나이트가 진행됐습니다. 비누방울 아트와 공가텔이 열렸으며 특별 손님은 걸보이와 매드클라운이었습니다. 30일에는 다산관 101호에서 경영대 연합 세미나가 열립니다. 지식융합학부 행사에는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데이가 있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하비에르관 앞에서 더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습니다. 같은 날 경영 현직 종사자의 금융과 마케팅,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진로 탐색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수학과 축제인 수학인을 만나가 6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지식융합학부 축제인 한별제가 열리고 가수 전기맴장어와 블랙백의 공연도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4일에는 기계공학과와 지식융합학부가 1일 주점을 엽니다. 또 자연과학대에서 더 굿 페스티벌을 후원합니다. 청년광장에서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며 로맨틱 펀치와 페퍼톤즈 등 여러 가수가 참여합니다. 이제 더 굿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굿네이버스의 수익을 기부하면서 이제 가수들의 공연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마다 이제 대학 축제들이 항상 자극적이고 좀 소모적인 축제들로 화두에 오르잖아요. 이제 근데 서강대만큼은 좀 그런 행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대학생들 주도로 뭐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축제를 기획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가을 행사에선 5개의 학부가 열흘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풍물연합회와 밴드 동아리의 공연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각 학부와 동아리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남은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GBS 박준영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2013년도 하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83명의 학생 대표자 가운데 7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은 총 9개로 회의에 참여한 대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안 및 하반기 예산안은 76명 중 67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흡연구역 재조정을 위한 그린 캠퍼스 캠페인 사업과 총장과의 대화를 위한 공동행동권은 모두 65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사학 연금 대납 관련과 한대련 탈퇴 안건은 각각 67표와 47표를 얻었고 맑음연대는 45표를 받아 인준됐습니다. 46개의 지지를 받은 남양주 캠퍼스 공동대책위원회와 39개를 받은 춤추는 큐도 과반수를 넘어 모두 특기고로 인정됐습니다.
청년서강평화나비는 24개의 지지만 얻어 유일하게 인준되지 못한 안건입니다. 총학생회는 이날 결정되지 못했던 세칙 개정안에 대해 10월 1일 화요일에 다시 전학대회를 엽니다. 회칙 개정 같은 경우는 회칙에 뭐 3일 이후에 전학대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안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이 논의가 됐던 사안들이기도 하고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새롭게 논의되어도 괜찮은 사안이고 여러분들 학생 대표 총학생회에서는 여러분들 학생 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사항으로 나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탈퇴를 하고 탈퇴안을 만약 하게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그 공고를 내게 된다면 학우분들에 대한 의견도 새롭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도 새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많은 공론화가 됐던 게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회관 식당 운영업체가 교체됩니다. 학생회관 식당을 운영해온 주식회사 나라가 추석 연휴 직전에 회사 사정으로 식당 운영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9월 28일 토요일부터 학생회관 식당 운영업체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교는 현재 새로운 학생회관 식당 운영업체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업체 선정을 통해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해 학생회관 식당 이용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환불받지 못한 학생회관 식당 미사용 식권은 업무관계 종료를 위해 신규 운영업체를 통해 10월 31일까지만 환불 가능합니다. 학우들은 그동안 가격에 비해 좋은 식사를 제공했던 학생회관 운영업체가 바뀐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본교에서 있었던 단과대 및 학부별 축제와 총학생회 전학대회, 그리고 학생회관 식당 운영업체 교체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긴팔을 입은 학우들도 자주 보이는데요. 지난주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무려 15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여러 벌의 옷을 챙겨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인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